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위축되는 병인데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을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뇌에서 내려보내는 생각을 받은 근육은 그것이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상적인 몸이 되는데, 자, 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신경을 통해서 근육에 전달이 됐는데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여러 명의 환자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자, 뇌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신경을 통해서 온 몸으로 근육으로 전달이 됐을 때 그 근육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는 생각을 몸된 우리 성도가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된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 중에 각 부분이에요. 지체예요. 팔이고 다리고 뭐 발이고 눈이고 입이고 이렇게 각 신체의 일부분이 우리의 성도인데, 자, 머리에서 주는 생각을 이것이 내려와서 성도인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있다가. 아니면 아예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렇게 예배 시간 들었는데 딱 문만 났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미루는 거나 안 듣는 거나 똑같아요. 하지 않는 거죠. 자, 받은 생각대로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병든 것인데,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병든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나중에는 안 한다는 얘기죠. 들은 척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주시는 이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을 4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바울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는, 바울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뒤에 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너희들은 자녀답게 행하라,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녀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절로 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3절의 말씀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라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되는 것은 혼자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혼자서 하나 되는 건 쉽죠. 근데 한 사람과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 되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이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과 같은 조그만 그룹을 통해서 사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여러 명 가운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고 얘기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또한 이 사회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쭉 보시면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성도의 한 사람에게도 있지만 이 사람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의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자 여태까지 교리를 말씀하시고 4장에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 중 제1로 하는 말씀이 하나 되라. 성도 간의 관계를 집중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관계에서 하나 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2절 있습니다. 2절 아까 봤는데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덕목, 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겸손. 겸손이 뭐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아, 제가 뭐 부족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이 진심인가 해서 그러면은 성도님은 이거 부족하면 그랬거든요. 성도님 이거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낯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왜 낯색이 변하죠? 본인이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겸손은 필요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 나무 막대기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지 못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도 됩니까? 사람보다 내가 낮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높고 싶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죄를 지은 우리 죄인은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그냥 가득가득 있기 때문에 참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겸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겸손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우월한 것을 기쁘게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 잘해 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거 아니고 저기 뒤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봉사를 할 때 진심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당신에게 부족해 지적할 때 그래 내가 이거 부족해요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돌아보시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을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고 바보 같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시끄럽게 보기도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좀 세우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면서 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인데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게 쉽죠?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이 온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것은 사전에서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것은 예수 믿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 덕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온유해야 되는데 자, 온유하다는 것은 겉으로만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심으로 온유한 사람은 속이 강해요. 강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럽고 절제되게 드러나는 것이 온유함인데요. 속이 정말 약한 사람은 그렇게 온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속이 좀 부족하고 약하고 나약한 사람은 그 반대로 센 척해요. 그리고 좀 잘난 척하고 막 용기 있는 척하고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저 자신을 보니까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못나 보이고 뭐 잘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내가 좀 밀린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짓기 시작했냐면은 되게 거만한 척 이렇게 고개도 약간 사람 물으면 아, 네 이렇게 근데 뭔데 뭐 이제 이렇게 약간 쌀쌀하게 좀 도도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지. 저 사람 가까이 할 필요 없어 뭐 이제.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러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척, 가진 척, 센 척, 뭐 좋아 보이는 척 나를 포장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계시니까 내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무 좋잖아요. 어디 가도 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볼일 없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표현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예수님, 절대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행하시니까 그 강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가 일부러 센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고 부드럽게 대하게 되니까 이것이 뭡니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온유한 자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내면이 강한 자는 사람의 힘으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내면이 강한 자는 이 온유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진실로 강한 자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만이 이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배우자를 이기려고, 배우자를 지배하려고 무조건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조치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 되겠죠? 시끄럽지 않겠죠? 자, 이제 겸손과 온유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이 뭐죠? 2절 우리 한번 보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음 나왔죠. 이건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뭐 기분 나쁘다 그 자리에서 그냥 감정을 훅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다스리고 오래오래 예,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오래 참음 다음으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 이 사랑은 오래 참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은 저 사람 틀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나빠. 내 눈에 거슬리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째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얘기해. 저 사람 참 이상하지?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해. 비난해요. 혼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난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랑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은 막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우리는 어때요? 기대치를 높이죠. 그래서 예, 가까운 배우자나 가까운 자녀들을 용납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이 기대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여기밖에 안 돼. 그럼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그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 교육 뒷바라지 하는데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또 올라오죠. 그런데 나의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가족을 통해서 채우고 싶었는데 그 가족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재촉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나의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죠. 사랑은 용납하는 거래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게 하시고 하고 이 사랑은 용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이건 누가 하신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깨달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닫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왜 이것밖에 안 해? 왜 더 열심히 안 해? 책망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재촉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 하지 않고 그 사람 달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우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겸손은 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기 싫어요. 죄인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있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있어 보이고 내가 세워 보이고 싶은 그런 온갖 욕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화평과 평안이 없죠. 불화와 다툼이 있는 거죠. 죄잖아요.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부족한 거, 여러분들 부족한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누가 들을까 봐, 누가 알까 봐 걱정되죠. 저도 참 노래를 못했는데 누가 나 노래 못한다고 비난할까 봐 그거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차라리 아, 쟤 노래 못해요 이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내 부족한 걸 인정하면 평안이 와요. 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주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남들보다 못 배웠어. 난 남들보다 못 가졌어. 그래도 예수님 나 사랑하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우리 잘 그러죠. 저도 잘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용납할 때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져요. 편안하죠.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빠가 아, 너 오늘 너 이렇게 건강한 것만으로도 참 좋다. 너 공부 못해도 참 이쁘다. 너 그냥 많이 놀고 많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다 이쁘다. 너 존재 자체로 이쁘다. 이러면 그 애가 집에 와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평안을 줘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죠. 우리 온 성도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오래 참고 감정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대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런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동체는 시끄럽겠어요? 긴장이 되겠어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죠. 그래서 이 평안으로 줄을 띈 것 같다. 그렇게 모두가 살아간다면 그 말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분열됩니까? 다툽니까? 시끄럽습니까? 하나 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4장에서 우리 에베소 성도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말이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는 것,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지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인지, 하나를 부시는 역할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정 속에서 용납합니까? 10년 전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그냥 이런 일이 이렇게 나를 속을 새겨서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보기만 해도 그게 생각이 나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우리 가족한테, 친척한테, 아이고 그냥 이 옆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두고두고두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용납하시라 합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그린 거 아직까지도 가슴에 넣고 저축해 놓고, 예,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속그린 거 생각하십니까? 용납하라고 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평안할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해요. 하나 되어야 해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우리 4절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에요. 각양 다양해요. 한 분이죠. 저 집사님 안에도 성령 내주하시고 나한테도 성령 내주요. 성령님 모시고 사는 우리는 우리 교회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덕목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1로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를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평안하고 상대가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